요 아이 컨디션에 맞는 화분으로 보내겠습니다. 여기 조금 작은 화분에다가 그래서 그대로 뽑아가지고 옮겨갈게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 그 다육이 배합 비율도요. 배합 비율도 지금 우리가 막 공식처럼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어머 웬일이야. 세상에 안 컸어 안 컸어 안 컸어. 근데 여기 화분에다 넣으면 걸치네요. 걸쳐가지고 또 붕붕 떠. 아 얘는 더 푹 들어가는 데다가 해줘야 되네. 여긴 들어가나? 얼굴이 푹 들어가나? 아 여기는 좀 푹 들어간다. 아 여기다가 해봐야 되겠다. 와 진짜 진짜 요 다육이도 정말 많이 옮겨 다닌다. 아니 뿌리를 속 시원하게 푹 안 내려요. 아 왜 그래? 아니 뭐 이렇게 불만이 많아? 어? 아니 어? 아니 알았어. 이번에는 너 좀 푸신푸실하게 크라고 엄마가 좀 비싼 화분에 진짜 최고급 용토에다가 넣어줄게. 뭐야? 차별하는 거야? 아니야. 차별하는 게 아니라 얘가 좀 부실하잖아. 좀 뿌리가 내리기에 좀 편안한. 아 이게 들었더니 푹 들리죠? 이게 안 좋아.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뿌리가 얼굴이 너무 사방팔방으로 지금 이렇게 밖에 나 있어가지고 뿌리를 늘려고 하면 다육이들이 흙에 파묻혀요. 이 용토에 그런 좀 안 좋은 구조야 애들이. 여기가 살짝 돌멩이 하나를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저한테 상토 비율이 30%면 다육이 베란다에서 웃자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사장님이 만드시는 흙은 그러면은 그 상토 비율이 조금 더 작을 수 있잖아요. 제가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상토가 하는 역할이 막 크지 않다는 걸 저 요즘을 조금 느끼거든요. 아 어떡해. 근데 정확하게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느낌들이 좀 들어요. 다부댁은 캠핑장에서 키우잖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베란다에서도요. 저 분갈이 안 하고 농장에서 그 식재한 그 화분에다가 키우는데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요즘에 그래서 자꾸 다시 또 옛날에 제가 하던 그거 있잖아요. 다부댁 의심쟁이였거든요. 원래 다부댁을 의심에서부터 출발해갖고 저는 그냥 여기까지 그냥 성장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우리 온슬로우 햇볕 요구량 어떠냐면 단근을 해서 또 키울 수 있어요. 얘는 단근을 해서도 키울 수 있지만 짧둥하고 색감 예쁘게 다져가기 위해서는 얘도 많은 햇볕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다육이니까 다육식물이니까. 거리대, 뭐, 키핑장, 이런 데서 키우는 거는 뭐, 문제가 안 되죠. 햇볕 요구량이 충분하니까. 아이고야, 아주 그냥 얼굴만. 요번에는 좀, 우리, 어찌할 바 모르고 방황 좀 하지 마. 어? 너는 아래로 뿌리를 내려야 돼. 네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내가 여기다 뿌리를 내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뿌리를 하늘로 솟구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하지 말고 누구 닮았니 의심하지 말고 아래로 뿌리를 내려. 엄마 닮았다 이러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어우, 괜찮다, 괜찮다. 자, 이렇게 혼자 좋아가지고 바보 같은 웃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쵸? 관수는 봄, 가을에는 2주에 한 번, 장마철과 겨울에는 절수를 해줍니다. 장마철에는 고온다습, 겨울에는 저온이라 관수하면 증산작용이 매우 낮아져서 화분이 잘 마르지 않아요. 대체로 물을 또 좋아하는 녀석이기는 합니다. 저는 지금 분갈이 했는데요. 바로 물을 좀 줄 거예요. 이율 배반적이죠. 저는 물을 줄 겁니다. 이렇게. 병충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온슬로우와 벤바디스는 응해피해 같은 그런 자국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깍지도 당연히 생기죠. 깍지도 당연히 생기는데 응해피해, 이게 응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그게 응해가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병증인가? 저는 그런 의심들을 되게 많이 해요. 유독 온슬로우랑 벤바디스의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여기 보면은 따따따따따 점 찍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만약에 그게 진짜로 뭐 응해의 피해라고 한다면 정기적인 그런 관리로 그런 그 피해들을 없애야 돼요. 응해약을 별도로 하셔야 돼요. 얘는 공기뿌리, 수염뿌리 등이 좀 자주 나는 편이에요. 분갈이 후에 공기뿌리를 덮어서 안정적으로 분갈이 관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분갈이 한 후에 어쩌다 보면은 공기뿌리가 또 나있어요. 얘처럼. 그러면 다시 또 좀 안정적으로 좀 관리를 조금 해주면서 케어를 좀 해야 되는 좀 그런 좀 특징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온슬로우를 얘를 얼마 전에 분갈이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얘도 이제 사후에 좀 다시 한 번씩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죠. 분갈이를 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해가지고 요 녀석들 케어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마른 잎이 좀 잘 생기는 편입니다. 진짜 순둥순둥하게. 성장을 좀 수월하게 하니까, 마른 잎도 좀 많이 생기는 편이죠. 자, 마른 잎도 잘 생기고. 요렇게 입장 뒷면이 요렇게 따따따따따따 찍힌 것 같은. 예, 따따따따 하니까 여러분들 레이저 그거 따따따따 쏘는 거 생각나시죠? 이렇게. 얘는 제가 키운 지가 오래돼갖고 진짜 목대가 많이 나왔어요. 아, 사랑스러워.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는 저랑 오래 함께한 그런 다육들은 내가 얘를 언제부터 키웠지, 얘가 처음엔 어땠지 이런 생각에 진짜로 더 사랑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얘도 살짝 물을 좀 줄게요. 요즘에는 저희가 지금 절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잘 안 주는데 자구는 엉덩이에서도 나오기도 하고요. 입 사이사이에서 나오는데 보통 입 사이에서 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구입을 한 다음에 2, 3년 정도가 지나야 가을에 살짝 주황색으로 물이 들어요. 물이 들기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필요한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온슬로우는 여러분들 그냥 시간 낼 때마다 그냥 미리미리 사다가 그냥 하나씩 이렇게 두고 그냥 요 녀석들은 저축하듯이 이렇게 키워주시면 더 지루하지 않게 키우실 수 있는 게 바로 요 녀석입니다. 이번 시간 온슬로우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금은 제 온슬로우 변이 금은 분갈이를 좀 해주면서 다육이 키우는 법, 온슬로우 키우는 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